어떻게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일반 전형의 고와 같은 평가를 하느냐. 여기서 전형 요소의 핵심적인 내용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면접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요소 부분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 요소 보면은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수시에서는 서류 100%로 해서 우선적으로 3배수, 뭐 일정 배수인데 대개 3배수 정도를 모집합니다. UIC에서. 그게 뭐 UD가 됐든 LSBT, 뭐 ISED 다, HAS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시에서는, 국제계열은, 3배수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돼? 서류 70%, 면접 30%, 일괄 합산입니다. 그 얘기는 정시를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은 무조건 가서 면접 본다는 얘기죠. 서류 제출하고 면접 본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3배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지원하면은 무조건 뭐다?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지원자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괄 합산이다 보니까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한 총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됐죠? 그래서 아주 깔끔합니다. 서류 70, 면접 30.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서류는 뭐였습니까? 학생부, 또는 해외고 학생들은 뭐야? 성적증명서, 트랜스크립,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봤듯이 수능 성적이 있죠?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능 한이, 예, 바로, 문과는, 총 뭐냐면은, 4개 영역이 7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과는 8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 부분인데, 요 면접이, 예, 매우 중요하겠죠. 서류 70%지만 여기서 많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7등급, 8등급을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합산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국제계열에 자기의 전공적 합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 다 준비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그 부분 것의 의미를 부각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입니다. 바로 학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생부는 국내고 학생 레이스로 해외고 학생은 트랜스크립이라 그랬습니다. 검정고시 학생은 뭐 부득이 성적증명서 내야 되겠죠. 자, 해외고나 검시는 학생부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해외고 학생들 트랜스크립트 성적증명서 이거 대부분의 국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시트 하나예요. 그래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검정고시 학생 검시 성적 그거 거의 뭐 대부분 다 만점 맞아도 그 수준이 그냥 기본적인 학력 확인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의 그와 같은 GPA 부분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기타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데 해외고와 검시 학생은 이 기타 서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즉 뭘 판단한다. 그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의 역량을 보는 거죠. 네, 국내고 학생들은 이미 뭐 대한민국의 그와 같은 학생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세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자기소개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느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이 학생의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종합평가한다. 일반적인 뭐랑 똑같아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랑 거의 같은 요소로 평가한다는 거죠.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한다. 어느 국내고 학생이죠. 해외고 학생은 기타 서류 제출하니까 기타 서류로 평가를 하겠죠. 평가 방법. 다수의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흔히 정성적 종합평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주의사항, 뭐, 유사도 검색, 뭐,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서류에서는 국내고 학생은 생기부와 자소서, 해외고 및 검정고시 학생은 기타 서류와 자소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소서 작성 신경 써야 됩니다. 정말 국제계열에서 자신의 계열의 전공 적합성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자소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자소서는 수시 때 영어로 쓰는 자소서랑은 다릅니다. 수시 때는 UIC 자소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항목 두 개를 이제 쓰는 건데 앞에는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 항목이에요. 둘 다 영어로 쓰는 이제 그와 같은 UIC 자소서인데 지금은 정시잖아요. 정시에서는 자소서 양식이 대교의 표준 양식
오히려 더 국내 고학생들은 부담이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는 고유 항목이기 때문에 UIC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말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